조금 전에요. 이 인물이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모인 분들이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밖에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님하고 뵌 거는 뭐 제가 모셨던 분으로서 당연히 인사를 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는 게 저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 마치고 대통령님과 뭐 술 한잔 했습니다. 네. 자, 누가 봐도 알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 잠시 그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얘기는 잠시 해보고요. 혹시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어떻게 실형 선고받았는데 이 징역 이 구속이 안 되고 지금 밖에 나와 있지 하실 것 같아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실형 2년을 선고했지만 모두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이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왜 지금 그 감형을 안 하는데 여전히 지금 구속은 안 된 상태예요? 통상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동안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임주혜 변호사, 그러면 일반인도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건가요? 혹시 이거 특별 케이스인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증인신문도 있을 것이고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1심에서 실형으로 이제 구속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문이 있다거나 하기보다는 법리적인 쟁점만을 다투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2021년도에 이제 대법원 예규에서 일부분 좀 변경이 있었는데 네. 항소심에서 이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무상으로 본다면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구속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추가적인 질문, 꼬리에 꼬리는 문을 질문을 해본다면요. 자.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신당을 창당했다. 글쎄요, 대법원까지 가면 자신이 무죄이다, 결백이 밝혀질 거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실형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요, 당연히 이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법원에서까지 실형으로 이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때는 실형에 따라서 이제 구속 수감되게 됩니다. 아하. 어쨌든 지금은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판단, 이 선고에 따라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총선 앞두고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나중에라도 대법원 판결이 늦춰지거나 혹시 구속 국회의원 씨 만약에 이제 총선에 이 여의도 입성한다 쳐요. 그렇게 되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또 그런 거예요? 대법원 재판 즉 상고심은 통상 그 기간이 오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심, 항소심을 거쳐 각종 증인 신문과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까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살펴봅니다. 앞서 밀려있는 사건이 많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의 상고심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곧바로 구속영장 집행에 따라 구속수감되게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조 전 장관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유죄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곧바로 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신당을 창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 왜 가능했는가를 이제 따져본 거예요. 이제 신당 창당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신당 창당 선언을 하기에 앞서 바로 하루 전 어제 김해 봉하마을을 가서 뭔가 결기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소시계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소시계가 되겠습니다. 불소시계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각오를 다지는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지금 저기에서 일단 귀에 들어오는 표현은 김현주 평론가님,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혹시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과도 연관, 즉 자신은 지금 결백하다, 억울하다 그런 걸 좀 밑자락에 깔고 있는 걸까요? 불쏘시개란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죠. 오늘은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말을 썼지만 이전에는 자신이 돌을 하나 들겠다 그랬어요. 돌 하나로 안 되면 여러 개를 들겠다고도 했고 또 오늘 딴 인터뷰에서는 앞장을 서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미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과 본인은 지난 5년 동안 무간지옥을 헤맸다.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불쏘시개가 돼서 솔선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심판하는데 정말 제일 최선봉에 쓰겠다. 뭐 이런 뜻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2심까지 이제 실형을 2년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본인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런 범법을 저질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혐의들을 보게 되면은 뭐 뇌물수수도 있고 자녀 입시 비리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이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이면서 감찰 업무를 게을리해서 직권행사 권리남용 뭐 이런 혐의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불쏘시개가 돼서 배지를 좀 달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온당할까. 정말 이런 엄두를 내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 자격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 이분도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 당시에도 마음의 빚 이 표현이 언론의 대문짝만하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마음의 빚이란 표현에 집중해 본다면 이담 아나운서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어제 조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경남 양산으로 갔고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까지 바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조 전 장관이 함께 술도 한잔했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이요, 이번 총선에서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총선에 헌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고요.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고 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이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권이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란다라면서 약간 힘을 실어줬는데요. 결국 신당 창당하려는 의지를 어느 정도 격려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애둘러서 불가피성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또 하나의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왜 나오려면 민주당 소속으로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 도전하지 왜 어려운 길, 신당 창당을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뇌물죄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일단 부정부패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로 기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면 당직만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이 입당하게 된다면 뇌물죄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있는 이상 징계 처분도 따를 수 있고 각종 당헌 당규상 여러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여기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현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직 시에 기소된 조 전 장관이 대부분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상황, 이 상황을 떠안고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총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보, 뭐 신당 창당 이런 행보를 두고 이 사람은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라면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의 지원으로 조국 씨는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이 마법을 누가 부린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린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깃발은 올렸는데 과연 총선 62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성적표를 얻을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